우리는 그 신앙이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 학문을 많이 배우고 무슨 체계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 훌륭하다고 보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 탐박해. 학문이나 그런 문자를 조금도 거기에 개입을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그 간절히 믿는 가랑심, 간절히 그리워하는 흠모심, 흠모심으로 해서 단박에 우리 마음을 깨달아버리는 그런 공부를 보통은 좀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것이 그 보통 부사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이것이 바로 불심이기 때문에 불심이란 것은 그냥 보통 그런저런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뭘좀 기억하다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심이란 것은 석가모니 마음 같은 그런 마음, 또는 예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 또는 공자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재적인 그런 재주도 우리 불심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보살행 하지 않습니까? 허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도 주저없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몸뚱이 온전히 바치겠다 하는 그런 자비심도 불심 가운데는 다 충만해 있습니다. 그 외에 만능의 자리, 어느 것도 불심 가운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또는 다시 변화가 되고 또는 없어지고 그래야 그러는 것이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나 그 불심 이것은 그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이라, 낳지 않고 죽지 않고 생멸이 없단 말입니다. 죽고 살고 없어지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불심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금생에 지옥 들어가서 지옥굴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심은 조금도 오염도 안 되고 또는 덜도 안 되고 더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 분명히 있다는 그 불심이 어째서 덜도 안 되고 더도 안될 것인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도 없고 또는 상도 없단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것이 이것이 불심이란 말입니다. 또 그것이 모든 그런 존재의 근본 뿌리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불심으로 안된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더구나 제가 볼 자님들은 아 불심이 있다는 것만 거의 아는 것이지 불심을 깨닫는 것은 도저히 가망도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불심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공간을 초월해 있단 말입니다. 불심은 저 미국과 어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여기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불심은 모양이 없으면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심은 그 조금도 오염이 안된 물질이 아니니까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잘못 살아가지고서 자기 부모를 살해한다. 아, 그런 사람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오역죄라.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를 금생에 범하면은 금생에 죽자마자 무간지옥 들어갑니다. 무간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죽자마자 틀림없이 무간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불심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무엇이 형체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아, 검정 물들이면 검게 되고 아, 붉은 물들이면 붉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 모양도 없고 그런 그림자도 없고 말이야 이름도 없고 그런 것인지라 도저히 우리가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리는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김씨 마음이나 저는 박씨 마음이나 지금 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오염도 안 된. 석가모니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것이 본심입니다. 본불심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불교를 어렵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어디서 사와서 내 것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저를 그 무릎이 닳도록까지 3,000배, 10,000배 그렇게 꼭 많이 해야만 된 것도 아닌 것이고, 부처님은 고행을 금했습니다. 고행을. 아,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공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욕심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지요. 또 부처님께서 허지 말라는 고기를 또 먹으면 또 안 되겠지요. 그럼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기 먹기보다 안 먹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소화도 잘 되고 말입니다. 부처님 보면 다 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도 그 어렵게 하면은 훨씬 차원이 높은 것 같고 말입니다. 또 쉬운 쪽으로 말하면 이제 차원이 낮은 것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야말로 간이 평명이라 간단하고 아주 평이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우주 생긴 대로 말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극락세에 가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원래 내 생명의 본 바탕이 바로 부처인데, 그 부처 그 자리, 부처님의 그 자리에 가게는 우리가 버릇이 들어서 쉽게는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쉬운 법은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은 그때는 이름을 외우는 즉시에 그 우주의 본 바탕인 그 불성하고 같이 상통이 됩니다. 중생의 부처님 생각하면은 천지 우주가 부처님으로 충만히 일어나서 부처님은 또 우리를 그대로 굽어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절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또 부처님도 공명을 다 하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저없이 우리 몸 이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참다운 실상적인 가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다운 본래 우주의 생명 그대로에 있는 참다운 친인이라, 참다운 또는 나라, 참다 지나라 이렇게 되셔서 이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